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수호와 서설 8원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영로의 시대를 거스른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포함한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중 최초로 디즈니 플러스로 전 세계 공개되는 드라마다. 그 때문에 JTBC가 지분을 갖고 있는 티빙을 포함한 OTT 서비스에서 실시간 라이브와 VOD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시청과 VOD 감상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바로 보는 본방 형태로 JTBC2에서 JTBC 본방 직후에 편성되는 여타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JTBC2에서 재방송까지 하루의 텀이 있다. 간첩 남자 주인공 수호라는 캐릭터가 북한에서 내려보낸 난파 간첩이라는 설정은 다수의 실제 난파 간첩 사례와 별개로 과거 안기부의 불법 고문이 동반된 공안 수사의 정당화를 부여한다는 논란이 있다. 과거 실제로 안기부에서 고문을 얼마나 끔찍히 행했는지 역사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운동권 학생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간첩이라는 설정은 실제로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간첩으로 물려 고문받거나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한 것과 별개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시 운동권은 북한 간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설정만으로 이미 당시에 간첩 색출을 비밀로 한 운동권 수사와 그에 수반된 수감 및 고문 행위가 정당했다거나 최소한 필요했다는 식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브 남자 주인공인 장승조가 연기하는 이강무는 대쪽 같은 열혈 국가안전기획부 요원으로 설정되었다. 이 점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안기부는 1980년대 당시 온갖 공안 사건들을 기획 및 조작, 개입하여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기관이었는데 드라마에서 정의롭고 대쪽 같다고 수식되며 안기부를 미화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되었다. 그 밖에도 방영 전후로 조역의 설정이 밝혀지면서 신군부 독재 세력의 미화 논란이 커지게 되었다. 안기 부장으로 나오는 은창수 캐릭터는 육사 졸업 후 국문학과 편입 이후 5.16 정변이 터져버렸는데 모시던 사령관이 끝내 쿠데타에 반대하고 연행되자 그 역시 영창 생활을 하고 권력자의 눈에 들어 안기 부장을 역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이력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24단을 지휘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등 양쪽 모두 신군부의 악행을 손수 자행한 천하의 상놈 박준병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라마가 공개되고 간첩인 남자 주인공이 도망가며 안기부인 서브 남주인공이 쫓아가는 장면에서 사용된 배경음악도 논란이 되었다. 그 장면에서 나온 배경음악이 소라 푸르른 소라였는데 이 노래는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 때 사용되었던 노래였다. 민주화운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승리를 역설하는 노래를 1980년대 안기부를 연기한 사람과 간첩을 연기하는 사람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영 전 드라마 촬영 및 방영 중지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청와대는 JTBC 새 드라마 설강화에 촬영 및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방영이 시작되자 또다시 방영 중지 국민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민주화운동 당시 근거 없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든 것은 분명히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되어 21만 명이 동의했고 12월 22일 기준 약 33만 명이 동의를 한 상태이다. 주연 배우 중 한 명인 지수가 해외 팬들도 많고 인지도가 매우 높아서 이 드라마를 해외 팬들이 보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한나선동에 휘둘려 일어났다는 것으로 생각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도 넷플릭스 시리즈 더 크라운의 경우 전 세계인들이 드라마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였기에 영국 왕실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고 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에피소드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계속된 논란에 결국 제작진이 현재 불거진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설강화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남의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은 지난 일 이외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후 대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억압받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전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설강화 측이 다시 한번 해명했지만 제작 지원 및 광고가 줄줄이 철회되고 있다.
현재 너츠 휴이크를 비롯해 다이슨, 조스라운지, 북탕명, 사리제마을, 가니송, 한스전자, 흥일가구 등이 지원을 거뒀으며 각 업체는 드라마 설강화의 역사 왜곡 논란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협찬과 지원을 중단했다. 또한 정혜인이 모델로 활동해온 치킨 브랜드 프라닭도 지원을 거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3월 엇비슷한 논란 속에 비판을 받으며 결국 방송을 중단한 SBS 두산구마사 사태를 떠올리게 돼버렸다. 이상이다.